어씨 무섭다 씨. 무서워. 오, 뒤에 뭔 소리 들리는데? 뭐야? 뭐야? 오씨 무섭다 씨. 어째 들어가노 씨. 오 무서워 씨. 야, 이상한 냄새 난다. 이상한 냄새 난다. 비싸네 이씨. 야 씨 방에다가 금발을 놨나 씨. 35,000원씩이다 씨. 35,000원. 씨 대신 4만원 4만원씩이나 졸라 비싸네 씨. 어 씨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? 둘이 게이야. 가운데 하트가 왜 있어 이거? 2019년 2월 24일 이거 얼마 안 됐잖아. 2019년 2월 24일 얼마 안 됐어 이거. 얼마 안 됐어. 졸라 지린다 씨. 숙자 씨 계세요? 숙자 씨 계세요?
나는 폐야간이 오면 숙장이 더 무서워. 귀신보다 숙장이 더 무서워 나는. 씨발, 불탄다 저거. 저 불탄 거야 뭐야? 오우 씨발. 곰팡인가? 거울 왜요? 거울 왜 조심해야 돼? 아, 빙의 때문에요. 네. 피변법하게 정체를 받기로 하자. 여기다. 여기다. 이거 피가 맞을까? 여러분들, 이거 진짜 피 맞을까요, 이거? 이 피가 맞을까? 장난친 것 같아요. 저는 이상한 게 있으면, 의문점이 있으면 그걸 진실을 밝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피도 아닌데 억지로 아 이게 피다 이러진 않아요 저는. 피 냄새 난다. 그러면 뭘까 이게? 여러분 이게 뭘까? 이게 뭘까 진짜? 물까? 냄새는 안 나요. 근데 여기 다녀간 사람이 이게 다 피라고 생각하대 보니까. 야, 이거 언뜻 보면 귀신인 줄 알겠어, 이거.
그렇죠. 피 같진 않죠. 누가 장난한 것 같죠? 저는 진실을 밝히내는 방송이에요. 이걸 그 투석했던 사람이 굳이 그린 것 같진 않고 체험을 왔던 사람이 그린 것 같죠. 또 요상한 것도 그렸네. 야, 이런 거 이걸로 그림을 다 그려갔으면 여기서 상당히 오래 머물다 간 거잖아요. 아니에요. 내가 여기 예전에도 왔었는데, 예전에도 이게 있었어. 근데 그 낙서는 그때 못본 거예요. 잠깐만, 피범벅. 저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데.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. 어디 있었더라.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. 아니, 이게 별거 아닐 순 있는데. 야, 이것도 은근히 피자국 같다. 그렇죠. 피자국 같죠, 이거? 아니, 수상한데? 수상해. 여기도 잘안 보이지만 이게 피자국 같은 게 있는데? 뭐, 사 끝났나, 여기서? 사 끝난 거야? 숙자씨 계세요? 오.
씨발 이것도 뭐야? 뭐야 이거? 네, 여러분들 자세히 보여줄게. 아 씨발 피 냄새나. 피 맞다 이거. 냄새나. 피 비린내 나. 씨. 냄새 난다고 진짜 피 냄새 난다고 이게. 아니 그 밑에 있는 거는 물감일 수 있어. 이건 진짜야 이거는. 씨. 씨발 피 냄새 난다고 진짜 씨. 아 진짜 피냄새 나요. 제가 지금 시청자 참여 방송하고 있잖아요. 의심된다. 의심된다. 게스트 신청하세요. 나랑 같이 와봅시다. 진짜 냄새나. 아 씨 매니저는 뭐 하는 거야. 씨. 근데 저거 내가 못 봤는데. 뭔 소리고? 뭔 소리고? 석자씨 계세요? 사람 있는 것 같은데?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서? 야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? 제발 오바이트 날 것 같다 갑자기. 아 갑자기 오바이트 날 것 같다. 잠깐만 아 진짜 오바이트 날 것 같아 지금.
내 손에 다피 묻었어, 씨. 손자국. 여기는 피 냄새는 안 나요. 여기는 피 냄새 안 나는데, 아까 저 복도에는 진짜 피 냄새 나. 여기는 피 냄새는 안 나요. 이거는 가짜일 수 있는데. 잠깐만요. 아, 지금. 아, 네. 여기는 진짜 냄새 나요. 농담하는 게 아니고. 아, 나 진짜 못 믿겠다. 그러면 제가 체험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.
이게 이제 진짜 비냄새 나요.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요, 갑자기. 그리고 모텔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가 따로 연관 설명을 안 하는데 또 이상한 것도 봤어요. 아이씨, 오늘. 방금 여자 오는 소리 들렸다. 근데 내 생각이긴 한데 이거 여기서 진짜 사건 났던 것 같아요. 내 생각이지만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씨발, 누가, 씨발, 못을 갖다 놨다, 씨발. 씨발, 내, 와. 누가 입으려고 그랬나, 씨. 누가 이게 나오면 딱 밟으라고 못을 이렇게 갖다 놨어, 씨. 새끼들이, 진짜, 씨. 아, 씨. 누가 내가 여기 올줄 알았나? 어, 누가 내 여기 올줄 알았나? 와. 지금 발에 피날 것 같다, 지금. 제대로 찔렸어, 지금.